선생님께서 다음에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과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은 지금 이 사슴 그 머리띠를 했거든요. 혹시 이상형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양이 틀립니다. 우리는 좀 다르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으셔가지고요. 네, 리본으로 지금 세상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. 잘 봐주시고요. 지금은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보니까 가능하면 좀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. 사실 우리가 2016년도에는 아마 방금 사장님께서 좀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셨고 또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보는 경우는 2016년도에 그 청파구에 있는 그 8,000개의 그 중소기업들을 전수 조사를 했고 한 5,500개의 기업을 조사했습니다.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환 기업들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한 20개 이상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이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1차적으로 한 그 이번에 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처리한 세분적인 거였고 내년도 되면 한 10분 이상의 사회적 기업 신청을 했는데 아무튼 저희 그 성평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2012년 10월 달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일단 저희는 그 2015년 7월까지 124개의 창업을 시켰고 그 창업팀 사회적 기업 협동과 마을계 기능 창업을 다 포함해서 저희는 그 창업 준비에서부터 성공 기업으로까지 가는 로드맵을 가지고 함께 기업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저희 미션입니다.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는 네 가지 카테고리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코어킹 공간, 인큐베이팅 공간, 성장기 기업, 그리고 창업 그 체험 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센터를 운영 관련해서 추천이 되고요. 두 번째는 그 창업 기업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일을 집중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그 창업 기업을 실제로 사업화, 창업 준비하는 기업을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지원하는 부분을 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정말 건강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고 그리고 협동과 마을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세 번째로 성장기 기업을 성장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모니터링 방문을 하고 기업들을 계속 방문해서 성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준비하고 그리고